혹시 장뇌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이 제2의 뇌다. 네. 장과 뇌 사이에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전신을 주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미생물이 성격까지도 바꾼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성격도요? 네. 그게 우리 남편을 꼭 먹여야 되겠는데요. 장 누구야? 누수가 그래서 뭐 사실은 치매나 맞아. 파킨슨이나 뭐 이런 모든 병들까지. 병의 근원이란 말도 있어요. 실제로 이 건강 관련 자격증을 또 많이 공부해서 따셨다면서요? 자연치유를 원하시는 분들 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공부들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금과 물이 우리 건강 그 면역의 기본이다라는 거를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그95% 정도의 우리의 면역계와 신경계를 네. 장에서 조절한다는 말씀으로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장 그러면 우리는 뭐 먹어서 소화시키는 위장, 뭐 대변에 가까운 뭐 대장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몸의 건강 전체를 좌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면 네.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 전체를 다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 장뇌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이 제2의 뇌다! 네. 이런 말도 새기고 있죠. 아, 네. 유산균도 아, 많이 먹고요. 네. 뇌식한 기자님하고 하니까 확실히 수월해요. 네. 장을 제2의 뇌로 보는 근거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콜럼버스 대학의 마이클 거슨님이 굉장히 그 교수님이 유명하신데, 뇌는 모든 신체의 운동 감각 등의 행위를 관여하지만, 네. 이러한 뇌를 조정하는 것이 곧 장이다. 그래서 곧 장이 나의 뇌다라고 어머나,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뇌가 장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이 저 아래에 있는 애들이, 장하고 뇌하고 하나라는 거죠. 분리해서 네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뇌축이라는 거는 장과 뇌 사이에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장과 뇌 사이에 주요 이제 신경적 통신 경로를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네네. 담당을 네. 해주는데, 우리의 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섬유로서 우리 몸의 가장 긴 신경 중에 하나예요. 장은 우리 면역기관 중에 하나이지만, 네. 미생물과 세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장뇌축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뇌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거든요. 근데 네. 기자님은 세로토닌이라는 거 아시죠? 네. 세로토닌 성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기쁨을 여러 군데 네네네.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로토닌은 네. 95%가 장에서 나와요. 미안해. 몰랐어. 위장관의 EC세포라는 그 세포에서 주관을 네네. 하는데, 장내 미생물이 얘네들한테 세로토닌을 분비하라고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볼때배 네. 아픈 애들도 더불어 있고, 스트레스 가고 막. 받으면 그런 네네.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인데 배가 아프고, 또 과민성으로 설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장과 뇌가 하나라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전신을 주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놀랬던 게 사람의 세포는 30조개예요. 네. 근데 미생물의 세포는 38조개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미생물이 나인가 뇌가 나인가 하는 의문이 들 오. 정도로 대부분 그 미생물은 우리 대장에서 네. 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내 미생물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생태계가 그 여러 종들의 조화 속에서 네. 건강해지듯이 장내 미생물들도 다양한 균들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에서 생산되는 그 유익한 대사물질은 우리의 소화, 면역, 그리고 신진대사, 또 물론 신경 발달과 뇌까지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인간은 공생관계여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네. 거죠. 또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유산균 신드롬이 일어서 영유아기 아이에게도 유산균을 먹이기도 하고 임산부도 먹고 90살이 넘으신 제 친구 어머님도 열심히 챙겨 드시고 있는데 그럼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하고의 차이를 뭘까요? 정의를 내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을 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오, 유익균. 네. 네네. 우리에게 위로움을 주는. 네. 근데 그 중에 젖산과 초산 쪽을 담당하는 게 유산균이에요. 극히 일부분이고. 네. 유산균은 우리 몸 안에 1% 정도, 많아야 1%고 1% 미만인데 나그네균이에요. 잊으면 사라져요. 아. 그래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과학자들이 한두 가지의 유산균을 계속 먹지 마라. 네. 바꿔서 먹어라. 네네. 왜냐하면 미생물은 장내 다양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건강한 성인의 10% 정도가 이 장내 미생물이 400종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고 어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100종 미만이래요. 그래서 장내 생태계의 미생물의 밸런스의 생태계를 조절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장내 미생물, 특히 뭐 유해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되나요?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 와요. 면역계 쪽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토피, 그 루푸스, 그 크론병부터 또 비만, 당뇨, 알레르기, 천식, 또 치매, 자폐, 암. 자폐까지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어요. 어라. 근데 장 건강이 중요한 건 알았지만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그 장내 미생물에 관한 연구 논문은 7만 편 정도 돼요. 엄청 많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치매에 걸린 85세 된 남성분이 폐렴이 온 거예요. 폐렴? 폐렴이 와서 그 항생제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폐렴은 좋아졌는데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장염이 온 거예요. 항생제가 안 듣는 거죠. 아하.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가 다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인지하고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채취해서 그 안에 장내 미생물을 이 환자에게 이식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장염을 낫기 위해서 한 건데 이분이 4개월 만에 치매 정상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머, 어머. 그러면서 굉장히 그동안 이제 그럴까라는 가설들이 실제 그렇다고 이제 증명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이지라는 그 세계적인 논문에도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유익균을 증가시켜줘서 자폐아를 고친다는 굉장히 많아요. 영역이 자폐 같은 뭐 심리, 뇌 건강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래서 그 장염이라든가 대장 쪽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 장내 그 세균에 장 미생물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심리적으로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는 맞아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 그 세로토닌 호르몬을 장에서 만들듯이 미생물이 성격까지도 바꾼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성격도요? 네. 그래서 영국에 우리 남편을 꼭 먹여야 되겠는데요. 옥스퍼드 대에서 그 카탈리나 존스 연구원하고 그 교수님들이 장내 미생물을 먹였을 때 이제 일반인들의 사회적 행동,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에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결국 그게 마인드, 성격이기도 하지만 태도로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미생물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이제 위장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것들이 미생물이 먹어요. 네네. 그래서 단세지방산이라는 뷰티리산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는 무엇의 먹이가 되냐면 우리 장 상피세포의 먹이가 돼요. 네. 그래서 장을 도톰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은 복합탄수화물을 A라는 미생물이 먹으면 걔가 먹고 대사를 해놓은 거를 BC가 먹어요. BC가 먹으면 그거를 다시 D, E, F, G 그러니까 피라미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스피룰리나 좋다고 해서 많이 먹지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은 스피룰리나를 먹고 대변을 보면 대변이 파래요.
스피룰라는 세포막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거를 장내 미생물이 걔를 흡수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애가 있는 사람은 황금변을 보는 거고, 네네. 그거를 깨서 자기가 먹고 대사산물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의 장을 가진 사람은 푸른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그래서 우리가 브로콜리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브로콜리에 있는 항암 성분을 내가 섭취하려면 미생물이 걔를 해줘야만이 돼요. 혹시 여러분이 장내 미생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천종식 박사님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유튜브를 검색해서 네, 보시면 네.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왜 싸우고 난리죠? 왜 그러냐면 네.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그 전통 거친 반찬을 많이 드셨어요. 시래기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통곡식들을. 근데 서구화된 식단으로 바뀌면서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바쁘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슬로우 푸드를 먹을 여유가 별로 없죠. 대부분은 다 편의점에서 먹거나 비스켓으로 때우거나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생물의 그 다양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 식이섬유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미생물의 먹이를 안 먹어주면 자기가 먹을 걸 아니까 우리의 장 점막과 점액을 뜯어먹어요. 그러면 장 점막이 얇아지면서 장 누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뇌 혈관 장벽을 뚫고 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해독하려면 간은 간대로 힘들고 이제 뇌는 뇌도로 힘들고 그러면서 장 누수가 사실은 그래서 뭐 치매나 맞아. 파킨슨이나 뭐 이런 모든 병의 근원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장내 미생물을 좀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들려면 일단 먹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단이 제일 중요할까요? 도정되지 않은 통곡물 껍질이 거친 이제 현미나 잡곡을 여러 가지 섞어서 이제 버섯 우엉, 연근, 브로콜리, 해조류, 시금치 그런 건 좋아요 이런, 저는 청국장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식단을 짜셔서 식이섬유가 대장까지 내려가서 나도 행복하고 미생물도 행복한 이런 다이어트가 돼야 기분도 행복하고 피부도 반짝반짝하고 허리도 날씬하고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먹으면 뱃살이 자꾸 두꺼워지는 거는 네. 장내 미생물만 해결해주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네. 그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 수칙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천종식 박사님이 이런 세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네. 식이섬유 많은 음식 챙겨 먹기. 요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두 종으로는 안 돼요. 아. 최대한 많은. 왜냐면 얘네가 굉장히 다양한 많은 애들인데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다음이 뭐죠? 듣고요. 네. 나에게 맞는 천연 그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유익한 균을 찾아 먹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면 항생제는 자제하는 거죠. 미생물이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를 했고요. 오늘 또 함께 자리해 주시고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